얼마 전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에 빠져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몇달 전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, 마침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나는 다시 바깥 세상에 익숙해지기 위해 동네 산책을 하기로 했다. 제가 걷는 길에 눈에 띄는 보스 고양이가 있습니다. 이 고양이는 몸집이 매우 크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고양이로 존경을 받는 길고양이입니다. 어느 날, 보스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고민을 나누던 중, 며칠 뒤 갑자기 시골에서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. 사장님 고양이와 고민을 좀더 나누고 난 뒤, 동생이 우체통에 시골 선물과 용돈을 남겨두고 찾아왔습니다. 최근에 다시 사장님 고양이와 통화를 했더니 언니가 연락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. 3개월도 안 되어 가족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게다가 꿈에서 죽은 개를 만나기도 했어요. 보스 고양이는 내가 슬프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옆에 다가와 주는 것 같아요. 가족들의 갑작스런 방문 외에도 기분이 좋을 때마다 돈도 안 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초대를 받아왔습니다. 보스 고양이의 배를 쓰다듬어 주고 저의 불만도 들어주면서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된것 같아요. 나에게 그 보스 고양이는 일본의 행운의 고양이 조각상인 살아있는 마네키네코이다.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장님 고양이를 만나러 산책을 나갔습니다.